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힐맨 얼리버드업 스마트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힐맨 얼리버드업 스마트 텐트는 사계절용 백패킹 텐트입니다. 컬러는 옐로우와 레드가 있고 자립형 이너 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리버드업 스마트 텐트 힐맨의 특징은 바로 상단에 리치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2200, 1300, 1100입니다. 플라이와 이너 텐트와 폴 한 세트와 스트링 4개와 그라운드 시트 하나와 수납 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2.3kg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힐맨 얼리버드 업 스마트 텐트를 피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받고 간단하게 집에서 테스트용 피칭을 하고 필드에서 직접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가 있고 여기 이제 폴 때 여기 패 스팅하고 같이 있겠죠, 뭐라? 다 패치 볼게요. 이것이 이제 제품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안에서는 없이 이것이 이너 텐트네요. 이너 텐트. 이것이 플라이고. 자, 이너가 자립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폴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힐맨 얼리버드 업 스마트 텐트를 캠핑장에서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칭하는 힐맨 얼리버드 업 스마트 텐트는 스커트 텐트의 이너 텐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텐트와 플라이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플라이하고 텐트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팩하고 폴대 피칭해 볼게요. 네, 이게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 깔았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텐트를 넣어 볼게요. 폴대 끼워 볼게요. 막 차네. 자, 요렇게 해서 끼워 볼게요. 내면에. 설치는 가볍게 이제 이너 텐트는 했는데 여기 보면 시계추부터 같은 게 있어. 시계추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위에 옆에 사이드에 끼워주게 돼 있어. 방금 전에 보신 상단의 가로 바가 바로 상단 리치폴입니다. 저 상단 리치폴이 있음으로 해서 텐트의 상부를 굉장히 넓게 해줍니다.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내 널리보다 업 스마트 텐트의 포인트이자 이 텐트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너 텐트는 마무리하였고 플라이와 연결해서 텐트 피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와 이너 텐트와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가 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텐트 피칭이 끝났고 팩은 박지 않았습니다. 정말 2인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백패킹용 텐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